그 아주 작은 단위에서 생명 반응은 좀더 높은 차원으로 높은 단위로 올라가면은 이전의 단계에서 없었던 하나의 생명선으로 나타나거든요. 인간이 또 움직이고 멈춰 있고 울고 웃고 행동하고 살아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되게 조그만한 생체 분자들, 호르몬 분자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발성이 저한테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학교 시절에 만난 생명과학 연구자 출신의 선생님께서 본인이 연구하셨던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듣고부터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사람과 동식물이 궁금해졌고, 이 궁금증이 자극이 되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진학하는 반응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조절되는 생명 현상을 우리가 정교한 화학적 반응이나 아니면 대량의 유전자 정보의 조절 과정으로 이제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해서 생명과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들이 이제 인체에 감염이 되었을 때이 면역 세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관계들이 그냥 단순하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분비되고 독소가 분비되고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들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은 그런 학문적인 열망 때문에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전공 분야를 선택해서 생명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는 생명 현상을 하나하나 보는 게 우선은 재미있는 것이고요. 그걸 배우 때도 재밌지만 제가 직접 그거를 탐구해서 원리를 파악하는 일이 사실은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나무의 나뭇잎을 보는 동시에 숲도 함께 보아야만 하는 학문이 생명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는 생명 현상과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매우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다학제 생명과학을 교육, 연구하기 위해서 국책 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어 발전해 온 최고의 생명과학 학부입니다. 최고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개 학부를 구성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입학하시게 되는 그런 학생분들은 국내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생물, 식물, 동물, 사람의 다양한 생명체를 대상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 화학, 물리학, 통계학, 정보과학 등의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분자세포학, 생리학, 면역학, 신경과학, 병리학, 유전체학, 구조생물학 등의 다양한 전문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한 학부입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면에서 뛰어나고 최첨단 연구기기와 최신 강의 시설을 갖추어 최고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생명과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단과대학을 타 단과대로부터 독립 및 분리시켜 우수 연구 집단이 육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도 교수님들이 한 분씩 학생들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학부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과 더불어서 학업, 그리고 진로, 그리고 향후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등 관련해서 다양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지도 교수님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학업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며 방학 동안에는 이제 학부 인턴 과정을 통해 실험실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연구에 대해 실습하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면서 본인의 진로를 모색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교수님들은 적극적으로 배우고 질문하고자 하는 학생을 항상 환영하십니다. 새내기 새로배움터, 생명과학인의 밤등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하시며 수업 질문 이외에 진로, 연구 주제 고민 등에 대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십니다. 특별히 외부 활동을 찾아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많은 경험을 할 기회가 제공이 돼 있어요. 연구 참여 기회가 좀 많다는 점. 보통 학부 저학년에는 랩실 인턴 같은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과에서 하는 리서치 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팀만 짜면은 한 학기 정도 동안 하나의 주제로 교수님 밑에서 어떤 특정한 연구를 진행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포스터 발표까지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생명과학부는 한 학년에 100명 정도 되는 과입니다. 4개의 분반으로 나누어져 각 분반의 대표들이 학생들 사이에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학생회에서는 모든 학우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뒤풀이, 운동회, 총 MT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많은 인원임에도 전체 인원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 내에서 같은 전공을 듣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생명과학부 라운지에서 상호 보완적 학습을 진행하고, 호기심이 생긴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답을 찾는 과정을 가집니다.
각 교수님의 전문 연구 분야를 함께 연구해 볼 수 있는 학부 연구생, 그리고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연구소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등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부 소속 연구실들의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다양한 세미나도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새로운 발견의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이를 과학적 발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이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준비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명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학문적 호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생명과학은 관찰을 통해서 생명현상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세운 가설을 입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초기에 세웠던 가설은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가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험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 게 생명체인데 긴 시간 동안 이 생명체를 관찰하는 그러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가 많이 필요한 학문이 바로 생명과학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 과정 하나하나를 즐길 수 있고 특히나 자신이 생각했던 가설을 완성하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우리 생명과학부에 아주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재밌게 듣고 있는 수업인 세포생물학과 연결되는 분자생물학, 구조생물학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공부해보고 관련 분야의 연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RNA 바이올로지를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백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RNA 관련된 분야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신약 개발이나 유전자 치료 등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는 여러분을 부대 가족으로서 여러 선배들의 지원과 후배의 도움으로 함께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학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진학하여 본인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